제가 이번에 데싱 디바서 포터즈로 활동하게 되어서 다양한 제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은 요거. 제가 이번에 받은 제품은 B05 오로라 제품입니다. 제품은 청보랏빛에 글리터가 있어서 엄청 예뻐요. 이 제품을 붙이기만 하는 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받은 제품이랑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하고 예쁘게 사진도 찍어볼 겁니다. 아이 메이크업부터 해볼게요. 이게 청보랏빛이니까 보라보라한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어요. 페이스 섀도우, 회색빛이 나는 갈색 섀도우를 이용해서 눈두덩이에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언더에도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베이스를 할때이 위쪽에만 너무 바르면 또 끊기는 느낌이 나가지고 전 항상 여기 언더까지 다 칠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보랏빛 나는 섀도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앞쪽까지 너무 여기까지 오지 말고 여기까지. 저는 아이라인 그릴 때 수정을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라인을 먼저 그려준 다음에 나머지 섀도우를 해줄 겁니다. 이 제품을 씁니다. 아이라인은 조용히 그려줄게요. 망할 수가 있으니까 섀도우로 먼저 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라인을 좀 길게 빼줬어요. 그래서 라이너는 그냥 기본 라인으로 빼줬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일자로 빠지게. 이건 진짜 찐 보라색. 진짜 보라색인데, 살짝 우주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주겠어요. 눈 아래로 찍어주듯이. 그 동일한 섀도우를 이용해서 앞, 뒤로 포인트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눈을 감았을 때이 부분, 부분에 포인트를 주면 살짝 앞트임한 효과를 낼수 있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발라줬고, 또 다른 포인트 섀도우로 이번엔 이걸 사용할 거예요. 보랏빛 펄이 있는. 그래서 얘는 어디다 발라주냐? 얘는 손으로 붙여서 눈두덩이 여기 가운데. 딱 이런 피치피치 나는 진주 색감. 이렇게 딱 대고, 이걸 딱 발라. 블렌딩 무조건. 여기 눈두덩이 이렇게 발라주고 좀 뭉쳐줍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지속력 있게 마스카라 할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가닥가닥 왔다갔다 해주면서 발라주는 거예요. 그럼 살짝 이런 식으로 가닥가닥 뭉치는 게 보이죠? 이제 마지막 립 메이크업. 키스미 제품. 플럼 마젠타 컬러인데. 프레패드로. 유수분 먼저 제거를 해줄게요. 이렇게 다 닦아주고. 다 닦아줬으면 내 손톱에 맞는 크기를 찾아주면 되는데,
손에 이렇게 구부려서 대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내 손톱에 맞겠구나, 아니면 너무 작겠구나 하는 게딱 보이는데, 크기를 이렇게 대보면서 맞는 크기를 찾아서 예쁘게 붙여주면 돼요. 이걸 붙일 때 이렇게 놓고 눌러서 이게 오는 부분이 없게끔 여기 옆에를 꼼꼼하게 처음에 매끄럽지 않게 붙었다 하면은 다시 떼거나 당황하거나 할 필요 없이 꾹 눌러줘요. 끝까지 이렇게 붙여서 좀 이렇게 내려요. 파일링을 할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수직으로. 이러면 깔끔하죠? 뭐 나머지 손도 똑같이 해줄게요. 파일링 하는 게좀 어렵다 싶으면 손톱깎이를 이용해서 잘라주면 편하죠. 마무리로 파일링.